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거론되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10여 명에 달합니다. 예비 후보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급기야 경선관리위원회가 경고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과열, 혼탁 선거를 막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 간 비방과 근거 없는 흠집내기식 소문들이 유포될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구태 정치인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식 공세가 펼쳐질 경우 후보 자격을 아예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 등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공관위의 강력한 의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처 직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선이 본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특정인 밀어주기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측근들이 특정 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하거나 한 의원은 온라인 SNS에 특정 예비후보를 연상케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후보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여론 띄우기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이런 식으로는 부산시정의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자기소개서 공개와 후보자 정견 발표 등 경선 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경선 방법으로는 진짜 실력 있고 자의 고수들이 정치의 길로 접어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 울타리를 없애고 시민 공모형 후보를 내겠다는 국민의힘이 특정인 밀기나 네거티브 비방으로 돌아가지 않을지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